예, 하나님께서는 저는 27살을 산골에서 마칠 때 25살쯤 되었을 때 참 아버지 너무도 뱉하면서 무식하게 폭력적이고 대화가 안 되고 참 아주 옛날 어르신들은 너무도 일방적이고 여자를 무시하면서 폭력적으로 살았던 저희 아버지에게 일방적으로 맞으면서 참 아버지 후처로 시집을 와서 저희 엄마는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살았는데 그 엄마가 결국에는 아버지와 혼인한 적도 없고 법적으로 부부가 된 적도 없이 당신 몸으로 자식을 3남매 낳아서 그 아이를 당신 이름으로 호적에 올리지도 못하고 살다 가신 저의 어머니가 제 인생의 밑거름으로 있어요. 그래서 그 엄마의 소원이 제가 참 교회를 목숨 걸고 다니고 하나님 앞에 참 이렇게 언제나 눈물로 교회를 다니는 걸 보고서 우리 순애가 훌륭한 목회자에게 시집을 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엄마의 소원을 가지고 어느 날 순애 니는 이런 사람에게 시집 가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주애종 주애종 우리 엄마와 저는 이런 기도를 드리면 이제 드리고 있었어요. 이 기도를 드릴 때는 아 그러면 훌륭한 백마탄 신학생이 나타나서 내를 데리고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 기도를 드릴 때 그런데 어느 날 이 남자는 이 참 파란만장 그게 1억짜리 인생이라고 하는데 파란도 만장이 1억이래요. 예,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중학교 때부터 소년원을 들락거리면서 교도소를 소년원이라 그래요. 예, 미성년자가 가는 예, 그 소년원을 들락거리면서 참 예, 대한민국에 계보 있는 조직에서 주먹세계에서 잔뼈가 굵고 이 사람이 대한민국의 공수부대라고 제1공수부대에 자기 아버지가 고위 공무원이어서 군대를 안 갔는데 형님들은 이 개망난이 아들이 참 아버지 모르게 이 공수부대를 지원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일 악랄한 대한민국 제1공수부대를 지원하여 들어가서 이 사람이 공수부대를 지원하여 갈 때는 이런 마음이었대요. 이 군대에서 이 총을 훔쳐가도 탄령병 있잖아요. M16이 뭐 한 발에 뭐 엄청나게 이렇게 쏠 수 있대요. 자기 속에는 이 세상에 너무 이게 막 악이 가득 차서 이 총을 훔쳐 나와가지고 M16인지 하는 총을 최고의 총을 훔쳐 나와서 그 묻지마 살인이라고 막 이런 폭발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나가서 다 싸 죽이고 자기도 죽어버리려고 어차피 죽을 거 자기는 그냥 이렇게 밋밋하게 혼자 안 죽는다고 이런 마음으로 이 사람이 군대를 지원을 한 거예요. 이 무기 탈취하는 방법이 군대밖에 없으니까. 그랬는데 군대 가기 얼마 전에 이제 그게 이제 변화된 게 뭐냐면 한 여자를 자기하고 동갑자리 한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가 이제 자기를 자기와 이제 너무 사랑하여서 네 없이 못 산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한 여자를 너무 사랑하고 미래를 약속하고 손가락을 걸고 서로 사랑한다고 그래서 그 한 여자가 자기 마음에 들어오면서 그 이제 M16의 어떤 군대에 그게 이제 좀 수정되어서 이제 첫 번째 휴가를 나올 때 총을 훔치지 않고 그 여자가 기다린다는 그리움으로 가득 차서 이제 전 휴가를 딱 나왔는데 그러면 부모를 찾아가고 자기 집에 간 게 아니라 그 여자가 두 눈이 빠지도록 기다릴 그 여자 집을 향하여 이제 달려간 거예요. 휴가를 나와서 갔는데 그 여자를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봤지. 그 여자는 이미 고무신 까꿀로 신었지. 그래서 이 열흘 동안의 휴가의 기간을 술을 먹고 먼 데서 그림자라도 한번 보게 해달라고 애원하면서 그 여자 한번 보기를 전부였다는 거죠. 사실 여기에서 여러분이 잊지 말 것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말이에요. 엉뚱한 데에 목숨을 걸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인생의 가치를 못 깨달아. 하나님이 없으면 그게 마귀가 이 시대에 던진
마귀가 던진 미끼가 있어요. 인간이 일생 동안 하늘을 우러러 보지 말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깨닫지 말고 너는 이 미끼 낚싯대에 낚싯밥 던지듯이 마귀가 던진 낚싯밥이 있어요. 이 미끼만 바라보고 이것만 물며 평생을 여기에 세월 낭비하고 인생을 쏟아붓고 이 세상에 의미 없이 살다 가라 하고 던진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돈을 던졌어요. 돈. 결국은 돈 때문에 평생을 돈하고 살다가 다 놓고 갈 돈을 위하여 자기 일생을 낭비하게 만드는 게 돈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돈을 던졌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던진 미끼 1. 두 번째는 이 여자, 그 남자면 여자, 여자면 남자, 이 어떤 감정이 있잖아요. 어떤 정욕, 육신의 정욕, 잘못된 정욕, 어떤 거기에 인생의 쾌락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위하여 아주 추악한 인생을 살도록 이렇게 이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참 이 어떤 그런 인간의 그런 이성적 욕망 말이에요. 정상적으로 하나님이 인정한 가정이 아닌 정말 죄악된 이런 부분이 정말 아주 이 말세에 어느 나라 어느 곳을 가나 아주 여기에 이것이 마귀가 던져놓은 바로 미끼예요. 세 번째는 아주 어떤 존재가 되고 싶은 거, 자기가 대단한 존재, 자기가 잘난 거, 자기를 부각시키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위하여 자기가 전부인, 이러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이 없이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마귀가 던진 미끼인데 근데 여기에 너무도 많은 사람이 걸려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다 걸려서 평생 그런 걸 거기에 허덕이며 거기를 추구하며 쫓으며 인생을 낭비하고 내 인생에 정말 가치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하나님께 붙들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된 진정한 영적인 삶, 믿음의 삶을 사는 자는 복된 자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복된 자임을 믿습니다. 내 속에 헛된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마귀의 미끼가 내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자신을 언제나 지키며 정말 세상의 온갖 죄악이 내 마음을 놀이터 삼아 휘젓지 않도록 내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승리를 이루어가기를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은 말이에요. 결국은 그 여자를 보질 못하고 거기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여자 집에서 사시미 칼 신나통 불사질러서 내 인생의 무덤을 여기를 만들겠다. 그러면서 그 집 식구를 인질로 잡아서, 왜냐하면 공수부대 옷을 입었잖아요. 그렇게 입고 민간인 집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그런데 이게 이제 뉴스를 타고 한국 대한민국 사람들은 아주 그걸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엄청난 위험에 처했어요. 그 집 식구가 그 처녀는 없어졌고 처음부터 없었고 이래가지고 그 집에서 그 여자가 아니면 막 자기는 살 필요가 없다고 죽어버린다고 거기에서 이제 엉뚱한 데 목숨을 걸어가지고 하여튼 거기서 죽어버리려고 했는데 인간은 그렇게 무모한데 하나님은 미래를 위하여 그의 생명을 살려주어서 거기서 이제 딱 이제 그 아버지가 그분의 아버지가 이놈아 이놈아 하면서 이제 바깥에서 막 울부짖는 울음소리에 이 아들의 마음이 흔들릴 때 경찰이 뛰어들어서 이 낳고 챈 이 인지를 풀고 있죠. 이 사람을 이제 꺾어가지고 수갑을 채워서 이제 이렇게 공수부대 유치장으로 이제 후송되는데 그 유치장에서 너무도 많이 두드러 맞아가지고 이 사람이 이 완전히 그 고문을 당한다는 거 있잖아요. 옛날에는 일반 그 군대에서도 기압이 엄청 셌을 때라는데 그 시절에 공수부대에서 이 나라가 떠들썩하게 유수를 타고 공수부대 옷을 입고 공수부대의 명예를 먹칠한 이 사람을 그냥 둘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막 뼈가 부러지도록 고문을 당해서 너무너무 고문을 많이 당해서 이 뇌가 다칠 정도로 정신이 돌아버릴 정도로 이게 죽는 것이 사는 길인 만큼 이 사람이 고문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 사람이 몸에 문신을 새기는데 자기를 배신한 그 여자 나가면 니를 죽인다. 이제 1호 죽인 게 그 여자예요. 이빨을 막 이빨이 아니라 뼈에 새기도록. 그리고 그다음 자기를 전문으로 고문한 고문관, 아주 최고의 고문관, 고문관도 여러 질이 있는데 그 중에 순악질만 고문하는
그 고문 한 명이 계속 자기를 고문했대. 그러니까 그 한 명이 너는 내 손에 죽는다 이러면서 막 이빨을 깨물면서 그 고문간의 이름을 막 문신을 몸에 새기면서 나가면 복수 복수 인생의 복수로 이렇게 점철. 그래서 참 많고 많은 이야기가 이 사람 인생에 이렇게 굉장히 아주 아주 극단적, 이 극단적인 것은 사실 마귀가 주는 감정이에요. 마귀는 극단적으로 끌고 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속에는 그런 극단적인 게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감방에서 참 어느 날 군사 재판에 넘겨지는 날 이 사람이 중학교를 조금 댕기다가 탈선했는데 그 학교가 미션 스쿨이었어요. 그 미션 스쿨에서 강제로 성경 공부 또 설교 예배를 강제로 무조건 안 드리면 안 되는 짧았던 학교 생활에서 강제로 예배를 드렸던 이 적이 있는데 거기서 설교에서 인생의 위기에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그 죽음에서 위기에서 구해 주신다 이런 어떤 자기에게 자기가 이제 죽음의 순간에 다다르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러면서 그 감방에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진짜 놀라운 것은 그는 어떤 빼기라도 불가능한 거. 이미 군사 재판 넘어가는 이 죄수를 갖다가 어떻게 풀어주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풀어줄 만큼의 이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예, 정말 극적으로 이 사람 인생이 거기서 풀려서 이제 영창의 군사 재판에 넘겨져서 그대로 끝장나서 죄수의 몸으로 넘어가서 완전히 인생이 끝나야 되는데 다시 되돌려서 제1공수부대로 되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대 영창이라고 또 살고 여차저차 한 사연이 많고 많은 고비를 넘겨서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그 후에 세 번을 더 탈영함. 자, 군대 생활이 지원하여 간 사람은 5년 동안 군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74년 11월에 입대하여서 79년 9월 말에 이 사람이 제대를 하는데 79년 9월 말에 제대를 할 때까지 그게는 뭐 그 안에 감방을 살아도 군대 안에 군대 날짜로 쳐주기 때문에 절반 이상을 감방으로 때우면서 이제 제대를 하는 거죠. 이 79년 9월 말 그러면 79년 12.6을 기억하시는지요? 예, 대한민국의 역사에 79년 12.6 이제 이 엄청난 역사적인 소용돌이가 있는데 그 이후에는 이 특히 공수부대는 이제 정상적으로 이 자기 임기가 다 되어도 예, 정상으로 이제 군대에서 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이 정부가 완전히 수도업이 되는 거거든요. 12.6 사태 이후에. 그러니까 그 한 달 전에 제대한 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아니면 그거 어떤 인생으로 흘러갈지 알 수 없는 역사적 소용돌이였는데 하나님은 그 일이 있기 전에 이제 거기서 나왔어요. 자, 나왔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미 개망신 창의가 돼버린 내면이 말이에요. 그 집에서는 이 아들이 개망난이 아들이 그렇게 속썩이던 아들이 없을 때는 집이 조용했잖아요. 뭐 군대 있건 감방에 있건 뭐 가 있으니까 갇혀 있으니까. 근데 자유로 돌아오고 나니 이 집에서는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매일 술을 먹고 죽이러 간다고 죽이러 갔는데 여자 죽이러 가고 남자 죽이러 가고 그냥 죽이러 가는 인생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막 술을 먹고 꼭지가 돌아가 완전히 미친 아들이 돼가 왔으니까. 근데 이 부모가 감당이 안 돼. 강제로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강제로 결혼을. 그래서 이제 이 책임질 가정이 자식이 생기면 저 인간이 되지 않을까 이러죠. 부모의 마지막 바람으로 이 자식을 강제로 결혼을 시키는데 이제 이 단칸방으로 이제 시작하여서 이제 혼인을 부모님이 시키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또 한 다른 여자와 가정을 이루고 독립을 했는데 이 마음속에는 여자 그러면은 이미 아마 그 여자에 대한 이미지가 왼수밖에 없잖아요. 다른 여자는 없어. 그러니까 이 낯선 여자와 가정을 이루면서 사는데 매일 술을 먹고 막 정상적으로 살지 못하니까 그래가지고 막 얼마나 이 내면이 파괴되고 무너진 사람은 그게 안 돼요.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 주는 것도 안 되고 이 그냥 이미 내면이 파괴돼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들 둘을 낳게 되는데 맨날 맨날 술을 먹고 가정이 정상적으로 가지 못하다 보니 몇 년을 가지 못하고 이제 그 부인 되시는 분이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도망을 가면 또 잡혀오지. 그래가지고 뭐 어떤 방법으로든 뭐 다시는 안 그린다는 동 애를 봐서라도 뭐 이런 식으로 몇 번에 이 왔다 갔다 또 살아보려고 했는데 또 안 돼. 그러니까 또 도망가. 그러니까 그 친정에 식구가 있으니까 네가 언제까지 그렇게 새파란 앞길이 말리 같은데 네가 살겠냐 이러면서 또 그 부모가 있으니까 그리고 결국은 그 사람이 영원히 가버려요. 영원히 가버린다고 애를 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설상가상인데 아버지가 고위공무원에서 퇴직하시고 그게 한국 연세로 65세 이제 이 모든 그 직에서 물러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마을의 회관에서 이제 신고식 겸 이제 당신이 어릴 때 태어나서 자랐던 고향으로 도시 생활을 마치고 이 아버지께서 돌아가서 마을 잔치를 하면서 이제 앞으로 노년을 이 고향에서 살겠다 하고 돌아온 그 마을 동네 잔치 막걸리 뭐 돼지 한 마리 이런 자리에 그 동네 또 아주 그 꼴통이 있는데 삼천교육대 출신이라고 있어요. 그 삼천교육대 출신이 그 동네에서 유명한 꼴통이 있는데 또 여는 이 집 아들은 또 여는 또 공수부대 출신이 아닙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 두 꼴통이 거기서 만나서 삼천교육대가 술을 먹고 자기 이쪽 아버지의 잔치에 찐자를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 공수부대가 주먹이 운다고 이제 그 삼천교육대를 아구창을 날려버린 거예요. 이 아구창 날아간 사람이 맞고 이쪽에는 막 이쪽에는 주먹으로 산 사람이라 막 악밖에 안 남아. 어차피 자기 인생은 끝났기 때문에 뭐 볼 것도 없고 막 그 어디인가 걸리면 그냥 화풀이 할 때를 찾고 있었는데 그 삼천교육대가 걸린 거잖아요. 그대로 막 그냥 막 했는데 맞은 사람이 이 유리가 이렇게 생긴 유리 나무 틀 유리 문에 나가 떨어지면서 유리를 머리로 뚫어버렸어. 그러니까 가운데 머리가 유리를 뚫으면서 몸이 떨어졌는데 위에 부분에 유리가 가운데가 뚫려버리니까 유리가 얼굴에 내리박혔어요. 그러니까 막 피가 유리가 찔리는 데마다 피가 쭉쭉쭉쭉쭉 흘러내릴 거 아니에요. 그 아버지가 고혈압 협신증이라고 우리말로 심근경색 이 평소에 지병이 있었던 이 사람 아버지가 이놈아 하면서 그 피를 범벅이 된 그 동네 삼천교육대 그 꼴통이 맞아서 자기 아들에게 피범벅이 된 그 장면에 이제 이 사람 그 아버지가 거기서 윽 하면서 있잖아요. 그대로 쓰러져서 3일 뒤에 아버지가 그대로 말문이 막힌 상태에서 그대로 쓰러져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개망난이 아들은 자기 일을 위하여 참 평생을 이 아들 인간 되게 이 아들을 위하여 뒷바라지 온갖 속썩이는 거 다 받아주며 아들을 위하여 이놈아 했던 그 아버지가 결국은 당신 때문에 이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다. 이 죄책감이 한꺼번에 밀려오면서 아버지 산소에 말해요. 농약병을 들고 가서 그 농약을 따가지고 온 산천이 지릉지릉 울리도록 울고 마지막 농약병을 딱 들어 마시는 찰나에 농약병을 싸가간 신문지가 이 신문에 싸가갔는데 이걸 뚝 따니까 바닥에 떨어졌잖아요. 딱 떨어졌는데 보기엔 얼굴이 이렇게 한 동그란 원 안에 얼굴이 나오면 한 여자가 청송교도소 어떤 타이틀로 글이 나왔는데 이름이 박순애란 여자예요. 자기가 교도소 출신으로서 수많은 교도소를 안방 드나들듯이 드나든 입장으로서 이 교도소에 관계된 글을 읽게 된 거예요. 술이 취해서 해롱해롱 그러면서. 그래서 자기 마음에 내가 죽어도 이 여자를 한번 만나보고 죽겠다. 그래갖고 이 남자가 그 주소 거터머리에 그걸 신문지를 들고 농약병을 막아가 숨겨놓고 그 묘지에서 한국말로 기어내려옴. 그래갖고 물어 박순애 집을 찾아왔는데 제가 산골에 살 때예요. 여기가 박순애 씨 집입니까? 술이 이빨 채가지고
왔는데 우리 엄마가 먼저 이 사람하고 마주친 거예요. 근데 우리 엄마가 제일 싫어하는 게 술이에요. 근데 이 남자가 술, 알코올 중독자예요, 알고 보니까. 근데 저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그 조그마한 옷막집 방문을 열고 딱 발을 내딛는 순간 바깥에서 이 술 취한 남자가 이 방문이 열리도록 딱 보고 있다가 자기가 생각하면서 산을 넘어 올 때는 교도소 재수자들하고 그들을 뭐 교화하고 그들에게 뭔가 이런 왕래하고 그들을 위해서 사는 여자라 그러면 좀 뭔가 억세고 강하고 뭐 이렇게 자기가 생각할 때 뭔가 이렇게 느꼈는데 너무도 애리애리한 여자가 방문을 열고 나오는데 첫눈에 반했대요. 그래서 자기 마음속으로 저 여자만 잡으면 산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도소 재수자만 불쌍한 인생이 아닙니다. 제가 죽으려고 농약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하면서 저를 붙잡아 주세요 하면서 이 남자가 막 울면서 뭐라 자기가 막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뭐라 얘기했는데 저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 이 불쌍한 영혼이 이 산골까지 왜 여기까지 하나님이 보내지 않고서는 어떻게 왔을까요? 이러면서 저는 따라합시다. 믿음의 사람은 영혼을 보는 자다. 자, 첫날에 이 메시지 있었어요. 껍데기를 보거나 그 사람 상태를 보는 게 아니라 영혼을 보는 거예요. 영혼을 보면 불쌍한 영혼이에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래서 하나님 그 영혼을 위하여 제가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살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당신을 살릴 수 있어요. 이제부터 꼭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제가 예수 잘 믿을 때까지 저를 붙잡아 주세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지. 그 사람이 저의 남편이 될 줄을 누가 알았을까요? 제가 어제 예고편을 말씀드릴 때 결국 이 사람의 인생과 또 불쌍한 두 아이를 알게 되었어. 어느 날 두 아이를 데리고 나타났는데 어찌나 가슴이 아프고 그 아이 키높이에 맞춰서 땅바닥에 앉아 네가 아무개냐 하고 그 아이를 꼭 안아주는데 눈물이 나더라. 구룡포에서 버려졌던 나도 이렇게 엄마가 내를 버리고 가고 없었는데 이 아이가 얼마나 외롭고 또 이 비정상적인 아빠랑 산다는 게 얼마나 무서울까 그런 마음에서 사실 그때부터 기도하며 그 아이들이 제 기도 속에 늘 떠오르고 하나님 저란 존재가 무엇입니까? 아무 존재도 아닌데 저를 지금까지 살려주신 것은 이때를 위함이니까 내 하나가 죽어서 저 방황하고 죄악 중에 살아온 사람과 불쌍한 두 아이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면 내 하나는 이대로 사라져도 이것만으로 저는 족합니다. 그러면서 이 두 아이의 엄마가 되기로 결심하고 이 사람과 결혼을 결심하게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엄마예요. 저의 엄마. 엄마는 이름도 없이 살면서 유일하게 이 딸에게 모든 희망을 걸고 있는데 엄마는 훌륭한 주의종 이렇게 기도하는데 제가 그 엄마를 참 이 사람과 결혼한다고 했을 때 우리 엄마가 기절을 하는 거예요. 서울이란 곳으로 저는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올라오게 되었고 어제 가회했던 시작했던 그 월세방 있잖아요. 거기에서 엄마랑 제가 살 때 이 남자가 이제 서울에서 다시 이제 서울로 나타나서 거기 서울에서 이제 우리는 결혼을 하게 되고 가정을 이루게 되는데 문제는 시집을 가야 되는데 원래 한국에는 시집을 간다 그러잖아요. 장가를 가는 것도 가겠지만 시집을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저쪽으로 갈라카이 저쪽은 뭐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저쪽에서 일로 온대. 그게 월세방이에요.
그래서 두 아들과 남편이 엄마와 제가 사는 그 가위하던 월세방에 온 거예요. 자, 그러니 그 당시 우리 남편은 또 사고를 쳐서 기소중지자라고 우리 지금 말로 수배자인 상태, 이 경찰에 쫓기는 몸인 상태에 신분이 불확실하고 이런 상태에 제가 이 사람과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행동이 자유롭지 못하고 항상 경찰에 쫓기니까 뭔가 이 옛날에는 검문소도 많이 있었거든요, 한국에. 그러니까 이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저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가외에서 학원으로, 학원은 너무너무 바쁘고 잘 되고 애들은 미어 터지고 하루 종일 바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집에 있는 시간도 많고, 이제 또 그 뭐 엄마가 한국에서 요즘 삼시 세끼를 집에서 밥 먹는 사람을 삼식이라고 하는데, 또 이 사람이 주로 삼식이일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몸을 조심하고 행동을 자유롭게 못하니까 말이에요. 그러면 엄마가 생각할 때, 아니 생때 같은 내 딸이 나무 새끼 키우면서 저렇게 그냥 밥도 제대로 못 먹도록 나가가지고 저렇게 정신없이 사는데 이 삼식이는 집에서 삼시 새끼를, 그러니까 엄마는 눈빛이 곱지 못하고 밥을 차려주면서도 그냥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는 그게 뭐 눈빛이 또 뭐 표정이, 그러면 이 사람은 또 기분이 나빠, 할 맛이가. 그러니까 기분이 나빠서 이걸 이제 억누르고 억누르고 참고 참고 참다가 어느 날 말이에요, 이제 속셈학원, 하나님이 주신 축복, 1년 뒤에 피아노학원, 하나님이 주신 축복, 컴퓨터학원, 이렇게 이제 이 학원이 막 발전해 간 어느 날 엄마가 막 허적허적거리고 학원을 뛰어온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남편이 집을 나갔다는 거예요. 저희 남편이 참 그렇게 죄악된 세상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이제 저처럼 그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건 너무 빤한 생활 있잖아요. 아, 눈 감고도 비디오인 생활 있잖아요. 이건 자다 보면 사람이 없어. 그만 벌써 새벽기도 가버린 거예요. 그게 이게 막 뭐 죽으라고 교회를 다니는 게 과하게 다니고 예수 믿어도 보통 미친 게 아니고 자기가 보기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막 일도 많은데 어쩌면 지나치게 교회를 가고 지나치게 막 무조건 다 가고 무조건 무조건 막 절대적인 걸 하나님께 두다 보니까 저희 남편은 막 이게 그 막 숨 막히듯이 막 저 여자하고는 도저히 숨 막혀서 못 살겠다. 그리고 이 어떤 융통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절대가 하나님께 맞춰 있다 보니까 남편이 항상 밀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날은 막 도대체 당신이 이러면서 막 저한테 막 분노를 막 자기 불만을 막 이게 표출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타협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이 자기가 보기엔 한쪽에 치우쳐 있는 거예요. 근데 뭐 그 자기 기준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저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니까 도저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날 이제 자기는 이대로는 살 수 없다 해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뛰쳐나가 버린 거죠. 나가니까 이렇게 좋은 거를. 그래서 참 어마어마합니다. 이 정말 달려나가서 어떻게 되었는가, 아주 서류를 읽고 엄청난 이 그쪽 이야기는 찔레꽃 그 남자 책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주 아주 기가 막혀요. 예, 그쪽은 그쪽 세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야, 남편이 빠져나간 이후, 남편이 있을 때는 뭐든지 남편은 제약이 있잖아요. 남편이 있으니까 의식해야 되고 기도도 그만큼 못하고 또 뭔가 이게 성가시고 걸걸치고 뭐 하여튼 같이 뭔가 공유하고 시간 빼앗기고 마음 빼앗기고 관심도 이런데, 남편이 딱 없어져 버리니까 밤을 새워서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이 참 이 세상에 밤이 되면 또 다른 세상이 있잖아요. 근데 남편은 이미 그 어둠 속으로 가버렸어요. 화려한 불빛 속으로 애굽 땅과 같은 곳으로 이미 기어나가서 그 영혼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 죄악된 삶의 어떤 쾌락을 느낀 사람은 집에 오면 숨 막혀 죽는 거야. 그러니까 집은, 집에 오면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숨이 막혀 죽는다고. 그리고 제가 그 예배상에서 기도하고 있고 울고 있으면 네 지금 나 죽으라고 기도했지, 또 기도의 능력은 믿어요.
숨이 막혀 죽는데 집에 오면은 가슴이 쪼인대요. 그러니까 이 속에는 악령이 지배하고 있으니까 성령님이 언제나 기도하는 우리 가정에는 이 사람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느 날 이제 막 집에 오면 막 다 부수고 엄청난 막 그 폭발. 그건 이 사람이 이 저는 이야 진짜 그 뒤집어져 버리고 돌아버린 눈빛 있잖아. 꼭지가 돌았다 하잖아 사람이. 오 저는 진짜 몇십 년 만에 내 어릴 때 미쳐버린 아버지 엄마를 막 무자비하게 폭력을 그 머리채를 잡아 끌고 막 그러던 그 아버지에게 느꼈던 그 눈빛 그거를 남편에게 보는 거예요. 그때는 나는 엄마같이 안 살 거야. 엄마가 그 매를 맞고 꼼짝도 안 하고 도망도 못 가고 비명도 지르지 않고 엄마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우리 남편이 있잖아요 진짜 이 싱크대 갈꼬지를 빼가지고 있지 머리채를 딱 거머쥐고 엄마 보는 앞에서 저를 끌고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서 방문을 잠가버려요. 그 우리 엄마가 어떻게 되겠어요? 당신은 어떻게 돼도 내 딸만은 안 된다. 우리 순애 하면서 엄마가 막 그냥 자지러지는 거예요. 근데 저희 남편이 막 저에게 널 죽인다. 나는 널 죽여서라도 네한테 있는 돈 가져가야 된다. 저희 남편이 막 그 바깥에 죄악된 삶에 뭔가 뭐 돈을 뿌리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 있는 걸 아는데 내놓으라 이거예요. 제가 왜 그렇게 엄청나게 매를 맞게 되었나. 내한테 돈이 있어서. 7살, 9살이었던 두 아들이 처음 제 가슴에 안겨서 저를 엄마라고 부르면서 저는 두 아이를 가슴에 안고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불쌍한 두 아이를 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아이는 내 몸으로 놓은 자식입니다. 내 생명처럼 사랑하며 이 아이만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하면서 제 몸으로 자식을 낳지 않았어요. 그 아이를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내 생명과 같다. 언제나 그 애를 그리고 가정예배를 드렸어요. 엄마와 두 아들과 가정예배 날마다 눈물을 콩죽같이 흘리며 주기도문을 드리고 마지막 손을 잡고 10분 기도를 드릴 때 정말 눈물로 기도하며 그 아이를 가슴에 안고 울며 기도하며 이렇게 남편이 빠져나가버린 자리에 그 아이를 끌어안고 정말 제 마음을 달래며 하나님 이 아이를 버리지 마소서 이 아이를 버리지 마소서 결국은 이렇게 사는 삶이 10년이 계속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고 많은 눈물의 이야기 찔레꽃 그 여자를 책을 보시면 너무 이 처절한 이야기가 이 그 책 속에 담겨져 있는데 그래서 저는 어디까지 갔느냐면 살 수 없는 상황까지 가는 거예요. 남편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남편 때문에 그 제가 엄마를 생각하면 저희 엄마가 말해요. 저 때문에 하루 17시간을 기도로 사신 분 이게 수건 타월이잖아요. 이걸 입을 막고 조그만한 그 엄마 방 따로 있다지만은 벽 하나 사이로 다닥다닥 20평 안 되는 집에 엄마가 수건으로 입을 막고 밤새도록 울고 있어요. 엄마의 울음이 옆에 있는 제 방에 들리지 않도록 우리 딸 잠 잘 자게 해달라고 우리 순애. 근데 저는 이 방에서 또 수건으로 입을 막고 엄마 방에 안 들리도록 우리는 서로를 너무 사랑했고 엄마와 저는 서로 마주 보면 눈빛만 봐도 서로의 마음을 알 정도로 우리는 산골에서 둘이 살았잖아요. 근데 이 남편과 함께 살면서 엄마가 이것아 저렇게 무책임하고 저놈은 싹수가 놀아이 갈라서라 이제 집을 나갔을 때 말해요. 더 이상 매달리지 말고 갈라서
하면서 엄마가 저에게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엄마,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야. 그런 말 하지 마. 그때부터 제가 엄마에게 이제 반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남편에게로 돌아서 버렸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이 딸 때문에 엄마는 내만 바라보는데 나는 엄마를 바라보다가 남편에게로 방향을 돌려버리고 엄마가 나에게 당신의 마음에 충고를 하면 나는 무조건 엄마한테 뭐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엄마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네가 행복하다면 나는 어찌 되어도 괜찮다 하면서 엄마가 저 때문에 우는 거예요. 이것은 저는 엄마 마음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엄마 나도 힘들어. 나 어떻게 해. 이렇게 말하면 엄마는 더 이렇게 나올 거니까 내가 그걸 미리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런 척 하는 거예요. 힘들지 않는 척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우리는 각자 하나님 앞에 저는 눈물로 기도하며 엄마와 제가 이렇게 주의 종이라고 기도했는데 너무도 너무도 먼 사람을 만나서 가능성이 만분의 일도 없는 그 눈물의 시간표를 10년 동안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 성경 말씀을 그 많고 많은 글씨를 얼마나 기도는 기도도를 이루면서 성경을 쓰고 하나님 앞에 내 안에 내 자아가 다 죽고 어느 날 하나님 그 산골에서 목숨 걸고 기도하며 밤을 새워 책을 붙잡고 눈물 겹도록 살아보려고 몸부림쳤던 내 인생이 저런 인간을 만나서 이렇게 끝나려고 그렇게 살았습니까? 막 그냥 너무너무너무 눈물이 쏟아졌어요. 나란 존재가 완전히 무너지게 만들고 완전히 끝나게 만들고 그런 바닥을 짚었던 어느 날 남편은 바깥에서 돌아오지 않고 두 아이가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가는 그 세월이 엄마와 저, 제 인생의 소중한 나의 어머니, 눈물로 키운 두 아들, 사실 저희 남편은 여러분이 상상한 것보다 더 무서웠어요. 아주 더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악소리 못하고 눈물로 살았던 저의 삶에 그게 어느 날 새벽 기도에서 저는 통곡하며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저 인간을 만나면 내 인생이 이렇게 될 줄을 하나님은 다 알면서 나보고 이 길을 가라고 하셨죠. 어떻게 내 힘으로 갈 수 없는 이 길을 가라고 하십니까? 하면서 제가 울었어요. 그런데 그게 끝인 줄 알았어요. 이 고통스럽고 살 수 없는 이것이 전부지 이후에 내 인생의 미래가 있을 것이다. 상상하지 못했어요. 그때에 하나님은 저희 남편과 저는 완전히 극과 극으로 끝을 향하여 남편은 저는 끝까지 남편을 위하여 기도했고 남편은 저를 위하여 저는 끝까지 남편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기도했고 남편은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 자기가 좋아하는 세상 여자, 술 잘 먹고 춤 잘 추고 잘 놀고 남자 기분 맞춰줄 줄 알고 뭔가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는 이 사람의 어떤 세상을 향하여 달려갔던 그 길을 끝까지 갔고 저는 여기서 남편과 멀어지면서 엄마와 두 아이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길을 가는데 어느 날 어제 말씀드린 대로 남편이 그 바깥 생활을 할 때에 꿈속에 하나님께서
제 눈에 피눈물을 흘리는 꿈을 꾸게 하고 새벽 2시 반에 집을 향하여 차를 몰고 출발하는데 새벽 4시경에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식구들이 잠자는데 저는 작은 안방에 눈물로 몇 시간째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 그때에 남편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제일 싫어하는 모습이 거기 엎드려 우는 거 제일 싫어하는데 그날 새벽에도 몇 시간째 그렇게 울고 있는데 남편이 들어와도 몰랐어요. 그때 남편이 거기서 꼬꼬라지면서 내 같은 놈 절대로 용서하지 마! 자기를 절대로 용서하지 말아요. 절대로 용서하지 마! 하면서 남편이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사실 남편에게 많이 매달렸어요. 남편이 집에 와서 완전히 뒤집고 나갈 때마다 가지 마요, 가지 마요. 제가 더 저렇게 무조건 내가 잘못한 거야. 무조건 내가 잘못한 거야. 그 남편을 붙잡으려고 그 남편에게 항상 내가 빌고 당신 시키는 거 다 할게. 가지 마, 가지 마. 당신 가지 마요. 저희 남편은 아주 그렇게 뿌리치고 갔던 사람인데 어느 날 남편이 그렇게 당신이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지 않았다면 나는 벌써 죽었어 하면서 남편이 제품으로 돌아왔던 그날 새벽 우리는 통곡하고 울고 그 성전 안방에서 엎드려서 저희 남편이 막 통곡을 하는데 진짜 막 눈물 콧물을 쏟으면서 막 아! 아! 저희 남편이 막 그게 막 이게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성질 더러운 인간은 회개도 더럽게 해요. 이렇게 해서 저희 남편은 그때부터 이 혼이 빠진 사람 그때부터 그냥 벽을 기대고 하루 종일을 울고 있으면 제가 학원에 출근해서 이래 저녁에 퇴근해 오면 엄마가 저 물 안 먹어 안 먹고 하루 종일 적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들어가서 당신 오늘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었다면서요 하면서 제가 다가가서 이러면 그냥 저한테 이렇게 안 계세요. 울보 찔보 제 남편이 그렇게 바보처럼 울었어요. 한 보름을 그렇게 울더니 제 남편이 처음 밖을 나갔어요. 이게 보름 만에 집에 돌아온 지. 나가서 당신은 혼자 어디 가게 왜 비틀비틀 거려요. 왜냐면 정상적인 생활을 안 하고 이 막 눈물로 그냥 크게 자기가 막 고개를 들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자기 죄가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면 이런 죄, 자기의 어마어마한 죄 이것을 가슴으로 느끼며 회개하며 그저 자기가 그냥 새롭게 태어났다. 새 사람으로 산다. 이러면서 머리를 빡빡 밀었음. 조개종 종처럼 밀고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의 소원이 뭔지 알아. 내 같은 인간 만나지 않고 훌륭한 주의종 만났더라면 지금쯤 얼마나 행복하게 살 건데 당신이 나를 만나서 흘린 눈물이 얼마야 하면서 남편이 울면서 이제부터 나를 위하여 기도해 준 당신을 위해 내 같은 인간을 지금까지 살려주신 하나님을 위하여 신학교 가기로 했다. 할렐루야. 근데요 두 달 만에 때려치웠어요. 체질이 안 맞대요. 우리 아들 둘이는 참 마음이 찡해요. 항상 엄마 눈치를 보고요. 엄마 뭐 저리 알아서 들어서 너무 성가시게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가 철이 안 들면 모든 에너지가 마지한테 집중되다 보이 둘째 셋째는 어떻게 컸는지 몰라. 꼴통이 마지야. 여러분 집에 마지는 괜찮나요?
그래서 우리 애 둘이는 학교를 보내도 엄마를 오라 가라 성가시게 한 적 없이 학교를 졸업하는 걸 갖다가 이 큰아들은 또 꼴통을 시큰지기다가 돌아와가지고 학교 보냈더니 또 학교 가기 싫다고 또 때려치워. 그리 어쩌겠어요? 데리고 가야지. 그래서 저희 남편 때문에 참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그저 저희 남편이 머리를 빡빡 밀고 모자 뿡 눌러 쓰고 시커먼 잠바 입고 딱 가서 그 앉아 있으면은 이제 이 공부 이번 오늘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이사야서를 배운다 예를 들어 이러면 말씀을 받기 전에 먼저 딱 교수님이 오시면 누구 기도를 하라 그런대요. 그러면 또 눈에 띄어 교도소를 금방 탈출한 무시무시하게 생긴 이 눈에 거슬리는 사람 보고 대표 기도부터 하시오 기도하라 이러니까 아 자기는 기도할 줄 모르는데 눈에 띄어서 들어오시는 분마다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이제는 10분 후에 들어온대요. 안 걸리려고 기도가 끝난 뒤에 들어와도 이제 막 이래가지고 막 어느 교회 누구냐 그러면 예 저희 집사람이 집사람 말고 본인 저희 남편은 꼭 자기 보고 물으면 자기 대답은 안 하고 우리 집사람이 집사람 말고 본인 자기는 뭐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학교를 그렇게 아주 가는 거 힘들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그 학교를 가가지고 간식 사가지고 빵하고 우유하고 온통 다 사서 저희 남편이 이 학교를 끝까지 졸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게 와이로를 써야 된다니까. 이렇게 해서 참 저희 남편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 얼마나 이 신학을 졸업하기까지 아주 끝까지 숙제고 뭐고 간에 다 해줘야 되고 아주 힘들어요. 그래갖고 졸업을 했어요. 졸업했는데 막 저희 남편이 세 군데 교회를 인터뷰하러 가고 세 군데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세 군데 교회에서 다 잘림. 나중에 알았는데 이렇게 설교했대요. 사자굴에 다니엘이 아니고 다른 아무개가 들어갔다고. 사자굴에 성경에는 다니엘이 들어갔잖아요. 저희 남편은 다른 사람을 집어넣었어. 그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그게 말이 안 되는 설교를 할 수 있냐고 그랬더니 다 아는 걸 하면 뭐 하냐고 사람이라도 바꿔야 특징이 있지. 이게 저희 남편의 그래서 저희 남편은 네 번째 교회를 면접 보러 갔는데 딱 까만 마이 한 벌, 흰 티 동그란 거, 깍두기 머리. 달란트가 뭡니까? 예, 밤무대와 가라오케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또 이렇게 대답했다네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아, 우리 교회 찬양 전도사로 오십시오. 이래서 저희 남편이 합격을 하여서 드디어 붙어서 하고 이제 까만 마이 한 벌 흰 티 동그란 거 깍두기 머리 하고 교회 딱 처음 부임한 날 찬양 인도를 딱 했는데 교인들이 쫄아서 어느 조직에서 왔나. 그리고 이 하도 이 딱 생긴 빠꾸가 조직 출신으로 보여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막 쫄아가 있는데 혼자서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이러면서 혼자서 막 눈물을 공죽처럼 흘리면서 막 그냥 막 운이라고 노래를 못 부를 때 쫄아있던 교인들이 어머 꼬라지가 저래도 은혜가 넘치네. 그래갖고 막 사람들이 막 다 따라 울고 희한한 게 뭐냐면 눈에는 눈물 입에는 뽕짜. 저희 남편이 세상 노래를 하도 불러서 찬양 부를 때 이렇게 그 유행가식으로 꺾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고 저희 남편이 좀 이제 유행가식으로 찬송을 불러요.
그래서 저희 남편 별명이 뽕짝 전도사인데 그래서 그 교회에서 몇 년 동안 찬양 인도자 아주 그래서 사람들이 아주 그냥 주변에서 안 믿는 사람이 들으면 아니 저 교회에서 언제부턴가 유행가가 나오네 이래갖고 이제 저희 남편이 부르면 찬송을 유행가가 돼버려요. 유행가식으로 부른다는 거요. 가락이. 어쨌든 그 교회가 아주 안 믿는 사람이 새로 궁금해서 오고 찬양의 은혜 받아. 저희 남편의 찬양은 영혼을 울리는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서울에 가면은 하늘상 기도원이라고 옛날에 이천성 목사님이 유명한 기도원에 저희 남편이 거기서 찬양 인도자로 1년 동안을 하루에 4번 찬양 인도 거기서는 제 남편이 어느 날 뽕짝 찬양 인도하는데 사람들 전부 바닥에 방석 깔고 앉아있는데 우리 남편이 앞에 서서 뽕짝뽕짝뽕짝뽕짝 아싸 뽕짝뽕짝뽕짝 그 사람들은 춤출 마음이 없는데 자기 혼자 계속 아싸 뽕짝뽕짝 아싸 뽕짝뽕짝 나중에 애따 모르겠다 다 일어서가지고 주여 뽕짝뽕짝뽕짝뽕짝 이렇게 그냥 춤선생을 따라서 기도하러 온 사람이 전부 일어나가지고 성령의 춤을 추는데 아이고 가슴이 무거워 인생의 문제를 안고 기도하러 올라온 사람이 남편을 따라 함께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하면서 다 응답을 받았대요. 그래갖고 아유 찬양의 은혜 받았어요 이러면서 저희 남편의 팬이 생겼어요. 그래갖고 막 오후 2시 예배만 되면 그 다음날 자기 교회 성도님들 더 데리고 오려고 더 데리고 우리 남편이 그 찬양을 인도할 때 막 이 찬양이 막 자기 이 순간을 위하여 자기의 그 죄악된 삶이 그 찬양의 모든 걸 쏟아서 뭐 하나님 앞에 영혼의 찬양 눈물의 찬양 죄악된 삶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게 해주신 은혜를 감격하며 찬양 그래서 막 저희 남편이 거기서 눈에 살기 혈기 도끼가 다 빠짐 말랑말랑 강단 위에 불을 끄고 사진을 이 시간 보겠어요. 자, 이게 제 글씨예요. 제 글씨가 흰 바탕이 없어질 때까지 씁니다. 이게 제가 손으로 쓴 글씨라고요. A4 용지 앞뒤로 똑같아요. 뒤집어도 똑같아요. 산골에서 종이가 없는 데서 살아서 종이 한 장이 너무 귀해서 이렇게 옛날 시골에서 제가 이 공부를 하고 책을 읽으면 뺏기기를 이렇게 뺏겼다고 그러니까 제가 시를 뺏길 때 칸을 안 바꾸고 옆으로 다 채운다 그랬잖아요. 이게 한 서너 줄이면 시집 시 한 편을 다 뺏겨버려요. 밑으로 안 내려가지 옆으로만 가지 칸을 옆에 안 채우고는 줄을 안 바꾸지 이렇게 이게 제가 직접 손으로 쓴 글씨고요. 줄이 딱딱 맞아요. 받침이 틀린 게 없어요. 마침표, 따옴표가 정확하게 이걸 썼어요. 이거 이제 책을 쓸 때 초고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써서 이제 이걸 갖다가 우리 아들이 타이핑을 쳐서 이제 이걸 이제 이렇게 A4 용지에 타이핑 글씨로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또 글씨가 틀린 거 있으면 수정하고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초고예요. 첫 번째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뒷면도 똑같아요. 얼마나 그 A4 용지 한 장 앞면만 7장이 나오고 뒷면도 7장이 나오고 한 장 앞뒤로 16장이 되는 거예요. 저게 이제 예, 제 글씨예요. 이게 제가 참 공책을 너무너무 아깝게 생각하고 아주 지금도 막 항상 그런 게 있어요. 공책 보면은 옆에 빈틈을 안 남기고 다 채워. 그 다음 사진 보겠어요. 자, 이것이 84년이라고 나왔죠. 이게 84년이 제가 21살 때인데 우리나라 법무부 역사상 최연소, 최초 교정위원으로 위촉받은 청송교도소 보호감호소라고 적혀있죠. 이게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 최연소 교정위원이 된 새마을 정신교육 강사가 된 증이에요. 위촉장이에요. 이게 세월이 얼마만큼 세월이 흘렀습니까? 이게 최초로 실제로는 19살 82년부터 들어갔는데 저는 84년 미성년자가 옛날에 20살 기준이어서 21살이 되었을 때 이걸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겠어요. 이거는 대구 이제 지방신문인데
이 지방신문에 제가 글을 한 번씩 썼어요. 그때 이제 우리 남편도 이런 글을 보고 찾아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한 그 옛날 그 신문을 스크랩 해가지고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건데, 이제 이 글을 보고 이제 하나님께서 참 인도하심의 역사가 있었어요. 자, 그 다음 보겠어요. 이것은 그 산골에서 우리로 말하면 교차로 벼룩시장 같은, 이건 뭐 신문이라고 할 수도 없는데 시골 신문, 1년에 뭐 한 번 두 번 나오는 건데 여기에 제가 시를 썼는데, 옛날에 이것이 인생이다에 나올 때 이 시가 TV에 나온 시인데 유일하게 제가 시를 써서 어디엔가 이게 게재된 것이 이게 처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 보겠어요. 야가 박순애예요. 사이치 구락부의 박순애. 이제 이것이 참 제가 가장 열몇 살 때 교육받으러 우리 동네에 참 사이치 구락부, 그는 학생이어야만 사이치 회원이 되는데 저는 학생이 아니잖아요. 근데 교육받으러 가면 일주일씩 교육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를 이장님이 보내려고 회원이 먼저 되게 했어요. 그러면 그 공짜로 내준 잠바예요. 공짜로 내준 제복이라고, 사이치 제복 녹색으로.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제가 입고 교육받으러 갈 때 이 사진을 반드시 찍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사진이 제일 오래된 사진인데 이게 부러져가지고 눈에 껍질이 벗겨져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야가 박순이 아까보다 한두 살 더 먹었을 때 사진이에요. 자, 그 다음 이게 이제 유일하게, 예, 가까이, 그 다음 이게 청송교도소의 사진인데, 교도소란 곳은 지금도 개인의 카메라나 개인이 휴대폰으로 갖고 들어갈 수도 없고 사진 찍을 수 없는 곳입니다. 그 안에서 찍어줘야만 되는데, 저 옷이 멋진 옷이 어디서 났느냐면 우리 동네 새세대기 시집 올 때 입고 온 옷을 빌려 입고 가던 날 교도소에서 사진을 찍어줌. 그게 색깔이 또 탁자하고 맞아떨어지면서 그게 어울려 비고, 옆에 이 성공 사례라고 썼는데 뭘 성공한지 모르면서 나 갈 때마다 저렇게 성공했다고 쓰니 그게 곤란했어요. 그리고 저 건전 가요를 넘기면 이제 재수자들과 함께 이제 그 당시 교육받으러 가서 배웠던 노래를 재수자들과 함께 불렀고 이제 이랬던 사진 중에 한 사진이에요. 자, 그다음 이게 이제 저 바지와 아까 녹색 위에 제복 잠바가 한 벌이에요. 이거는 참게 다소와 과제라고 사이치 구락부에서 쓰는 경진대회 출품하는 사진, 그 과제장에 이 참게 다소와 과제를 써서 출품하려면 농촌 지도소란 곳에서 나와가지고 사진을 찍어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복장은 교육받으러 갈 때 입는 바지와 이제 지금 농사 지을 때 입는 옷이 아니고 사진 찍으려고 이빨 신경 써서 폼만 잡음. 그 다음 지금 사진 찍으러 오는 거 알고 머리 이빨 신경 씀. 이게 참깨 다소와 과제장에 붙어있는 사진을 띄어갖고 옴. 제일 잘 나온 사진. 참깨 다소와 이수자 박순애를 아십니까? 자, 그 다음 사진. 저 소 콧뚜레 박순애가 세 마리 소 키운 중에 세 번째 소, 저 소를 하나님께 바친 소, 저 소 콧뚜레를 엄마캉 척캉 둘이서 직접 끼어. 저 몸빼바지 흰 고무신 그 산골에서 무진장 애껴서 입었던 바지 신발. 그 다음 사진, 저 높은 빌딩을 아십니까? 우리 동네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에요. 저게 담배, 피우는 담배를 농사 지어서 새끼에 엮어서 다는 담배 건조장인데 저게 제일 높은 빌딩이고 우리 동네에서. 저 사진의 배경이 우리 동네에서 제일 번화가에 속한다. 그래서 지금 폼을 이빨 잡고 어째서 저 흑백 사진을 찍게 되었는지는 모르나 몇십 년 전에 산골에서 이제 저 나이 때까지 저는 시골 생활을 했다는 증명 사진을 이제 보여드릴 길이 없어 이렇게 사진을 준비해 봤고요. 자, 그 다음 가족 사진. 이게 이제 우리 가족 사진인데 한 명씩 보겠어요. 예, 우리 작은 아들.
클수록 엄마를 똑 닮은 아들, 우리 작은 아들이에요. 그 다음 우리 큰아들 어릴 때 상처가 많아요. 아빠가 너무너무 막 애를 잡더리 하니까 일단 얘가 먼저 맞거든요. 맞이다 보니까. 그래서 얘가 막 너무 상처가 많아요. 자, 그 다음 제 어깨 위에 누구 손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다음 저희 남편의 얼굴이 너무 은혜로워 놀라시는 것 같은데 이 이마 위에 한번 보십시오. V가 보입니까? V 갈자국이 온 머리 밑이 행편이 없는데 앞에서 보면 유일하게 이것밖에 안 보이는 게 진짜 다행이에요. 요 여기 요 이마 위에 V 흰 자국 V 저희 남편이 눈에 살기, 혈기, 도끼가 다 빠지면 저렇게 순한 양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얼굴이 저렇게 은혜로운 얼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 상태는 매우 상태가 좋은 거죠. 아주 하나님이 은혜가 충만하고 새벽마다 얼마나 마른 한 드럼통에 눈물을 빼고 빼면 저런 은혜의 얼굴이 된다.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자, 10수년이 지나서 우리 작은 아들이 결혼할 때 찍은 사진, 이 사진이에요. 그 다음 사진. 그 다음 사진. 야가 우리 작은 아들이에요. 작은 아들이 이렇게 이제 변했는데, 아까 엄마를 똑 닮았다는 아들 말이에요. 이 작은 아들이 참 엄마의 눈물의 기도 속에서 이제 컸는데, 제가 늘 울고 있으면 엄마, 우리가 빨리 가서 엄마 소원 들어드릴게요 이러면서 이 아이가 서울에 가면 장로회 신학대학이라고요. 예, 서울 장로회 신학대학 예, 신학과를 예, 졸업하여서 우리 아들이 어느 서울에 있는 한 몇천 명 모이는 교회 전도사로 나가서 거기서 그 교회에서 만난 여자 청년과 우리 아들이 이제 결혼을 할 때 이 가족 사진을 우연히 찍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먼저 신학 갔고 결혼도 먼저 해서 예, 집에서 함께 살고 있어요. 그 다음 사진 보겠어요. 우리 큰아들이에요. 얘는 이제 군대도 늦게 갔고 신학도 늦게 갔고 해병대를 나왔는데 한국에서 아빠를 용서할 수 없다고 하네요. 군대를 제대하고 오더니 이 안에 그 어릴 때 아빠에게 짓눌리고 억압을 당하고 매를 맞고 이렇게 했던 게 이게 언젠간 아빠랑 한 집에 살기 싫대. 그리고 아빠를 용서할 수가 없대. 이러면서 이제 이 아들이 군대를 제대한 뒤 집을 나갔죠. 5년 동안을 바깥 생활을 해서 저에게만 연락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아들을 위해서 끝없이 기도했는데 5년 뒤 동생이 먼저 신학을 다니고 있는데 이 아들이 들어와서 1년 동안을 다시 수능 공부를 하여서 우리 아들이 큰아들이 한세대학교 신학과를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두 아들이 이렇게 참 주의 길을 가게 된 고백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요. 자, 옆으로 보겠어요. 이 순대기를 아시나요? 어디서 많이 봤나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참 2012년도에 말이에요. 뇌경색으로 쓰러졌어요. 그래서 서울대병원, 아산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한국의 대표적인 이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식물인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한 10개월 정도를 누워서 그때 우리 작은 아들이 결혼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손자가 아기 때 전혀 우리 남편은 전혀 눈을 뜨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을 높여놓고 저는 집회를 다녔어요. 미리 짜여져 있는 집회라서 참 아들 하나는 남편 곁에 하나는 저를 태워주면서 집회 현장으로 태워주고 이래는 어느 날 눈물로 기도하여 하나님이 이 남편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서 다시 한번 살아나게 만들고 깨어나게 만들어서 이제 참 박순의 곁에 붙여주셨는데 그 다음 사진은 넘어갑니다. 이게 우리 큰아들이 결혼이 늦었어요. 작은아들이 아들을 낳았죠. 그랬을 때 큰아들이 결혼을 한 거예요. 새파란 쪼끼가 작은 며느리인데 뱃속에 둘째가 있는 상태예요. 자, 그 다음 뱃속에 둘째가 태어나서 이제 이렇게 돌인데 이 사진을 찍게 되었어요. 우리 남편이 있고 양쪽에는 두 며느리고 머리 긴 제일 가에 있는 애는 큰 며느리인데
또 결혼도 늦게 왔는데다가 아기가 안 생겼어요. 기도 중에 있을 때 동생은 벌써 애를 남매를 낳았고요. 제 양쪽 옆에는 두 아들이에요. 그리고 제일 가에 난방 입은 사람은 저에게 한 분밖에 살아있지 않는 친오빠예요. 예, 큰오빠는 이미 찔레코 그 여자 책을 쓸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요. 이분이 사실 연말에 췌장암을 선고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참 예, 아니라고 예, 이게 번복된 판정이 나므로 죽었다가 산 사람이 저희 오빠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사진 보겠어요. 요거는 우리 작은 아들이 셋째를 낳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쪽은 계속 알을 낳아. 이쪽에는 또 아가 안 생겨.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하여 그 다음 야가 우리 큰아들이 놓은 첫 번째 딸이에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 두 아이가 돌이었어요. 그 다음 자 이거는 우리 집에 이제 남편이 안고 있는 애는 작은 아들의 셋째고 제가 안고 있는 애는 큰아들의 이제 딸 하나인 딸이에요. 이렇게 지금 현재는 손자, 손녀가 합해서 4명인데 두 아들이 한 집에 살고 있고 두 며느리가 한 집에 살고 있고 이 손주들이 한 집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 가정의 가장 큰 핵심은 가정예배를 언제나 드리고 있다는 거. 몇십 년 전에도 드리고 있었고 남편이 집을 나가고 없을 때도 가정예배로 늘 엄마와 저는 아이들과 예배를 드렸고 지금도 며느리 하나가 시집 오면 언제나 예배를 드리고 그냥 애가 배가 부르면 부른 대로 예배들을 언제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 다음 이것이 현재 우리 가족 사진이에요. 저희 남편 옆에 파란 남방 입었는 그 며느리가 이제 예, 가슴에 하얀 뽕을 달았는 머리 뒤로 이렇게 묶은 애가 큰 며느리인데 딸 하나를 낳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2019년 이제 11월에 임신하여서 이제 지금 이제 확실하게 알게 된 게 뭐냐면 우리 큰 며느리 배 속에 6월 말에 태어날 아이가 쌍둥이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는 셋이 이제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현재 가족은 10명이고 앞으로 이제 뱃속에 2명 대기자를 포함하여 12명이 한 집에 살고 있고요. 예, 우리 엄마가 살아있다면 그렇게 눈물의 시간표에 엄마의 눈물로 기도하고 엄마는 가셨는데 지금의 제 인생에 가장 행복한 시간은 지금입니다. 그 다음 사진 보겠어요. 성전에 불 켜주시고 여러분 이 사진을 보여드리지만 지금 이곳에 2017년도에 다시 한번 쓰러져서 병원에 두 달을 입원하고 끝없는 죽음을 넘어서 오늘 하와이까지 저와 동행한 제 인생의 아름다운 동반자 저의 남편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저희 남편은 참 건강이 아슬아슬하게 가고 있습니다. 자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앞에 차려 경례. 아까 화면 어디 갔어요? 화면 아까 빡빡머리 사진 화면에 이 인간이 이 인간입니다. 저희 남편은 남편 때문에 수많은 날을 눈물로 우리는 서로의 살아온 삶에서 그 죄악된 삶대로 또 제가 산골에서 정말 살아왔던 그 삶을 서로가 자기의 삶을 이제 그 살아온 삶대로 우리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과정을 힘들었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 남편과 저를 중간 지점에서 다시 하나가 되게 해주셔서 지금은 이렇게 20년째 남편과 저는 이 사역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편의 건강은 지난날 죄악된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술고래
그렇게 죄악된 삶에서 얻어진 하나님의 심판 또 하나님의 채찍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너무 많이 울었고, 그렇게 울면서 밤을 새워 울면서 살려만 주신다면 제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이렇게 고백했던 저희 남편, 정말 이렇게 남편이 함께 있지 못하다면 저는 이 먼 곳까지 올 수도 없고요. 그래서 참 제 사역에 하나님은 남편과 함께 이 길을 가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마이크를 한번 주실랍니까? 우리 남편에게 마이크를. 아, 예. 또 이 미국까지 온다고 새 양복을 처음 맞춰서 차려 경례 그 찬양을 한 곡. 찬양을 드리기 전에 저 같은 인간이 하나님이란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 자체를 제 입에 담는다는 자체가 죄스럽습니다. 저는 사형 선고를 받고 누워 있을 때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신 천국과 지옥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그 언젠가 천국에서 한 번도 빠짐없이 만나 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의 마지막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 시간이 되면 꼭 이런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저는 그게 오늘이 되었든 언제가 되었든 간에 하나님 원하실 때 저 같은 인간도 아직 이 땅에 남겨놓으실 때는 그분이 저에게 감당하라고 명령하신 사명이 아직 남아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마지막 기도 제목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이 강대상에서 하늘 날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남편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곡을 들었는지 모르겠네요. 가사의 뜻을 생각하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 하시면 뽕짝이 나가겠습니다. 앵콜. 그래도 와. 여기까지 왔는데
반응이 시원찮아서 너무 감동받아서 그래요. 자, 이 위로 올라오셔서 뽕짝을 부탁합니다. 하나님 앞에 재롱을 부립니다. 이번에는 그 곡을 따로 안 들려요. 저쪽에서. 아, 저쪽에서. 그냥 쉬운 찬송가로 같은 키로 계속 할 테니까요. 같은 키로 계속 때려주시면 돼요.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최대한 빨리 부탁합니다. 드럼이 없나요? 빨리, 더 빨리, 빨리 더 빨리. 빨리. 더 빨리 맞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예수 십자가 십자가의 기도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자의 하나님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다. 고난은 길어도 기적은 순간이다. 그 캄캄했던 날 우리는 그 무너진 환경 앞에 내 인생이 끝난 줄 알았는데 그 죽음의 강을 건너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한 저에게 오늘 같은 이 기적을, 능력을,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제 한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고 저런 인간 때문에 더 이상 이렇게 참고 살지 않겠다고 끝을 내버렸더라면 제 인생도 남편도 우리 두 아들의 인생도 지금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 그 썩어지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이 기다림의 믿음보다 위대한 능력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줄 믿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세워진 자는 어떤 환경도 어떤 환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는 모든 자는 그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능력자로 다시 이 세상 가운데 세워지는 축복을 여러분 모두가 받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